안녕하세요. NPO의 주말농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에메랄드 훈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어디 갔었죠? 너른마당에 다녀왔습니다. 아, 너른마당 주말농장에 다녀왔었죠? 네, 근데 왜 갔었을까요? 상추를 캐러 갔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상추를 캐러 가는 게 아니라 상추를 따야 되겠죠? 네, 따야겠죠. 땅 속에 있는 것들, 감자나 고구마는 캐는 거지만, 상추는? 따온다. 아, 따오는 거였어요. 우리가 상추를 따왔는데, 우리가 상추만 따왔나요? 달팽이도 잡았답니다. 달팽이도 함께 따라왔어요. 한번 보실까요? 보세요. 우와,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. 손으로 만지면 화상이 보여. 와, 이게 뭔가요? 아, 달팽이요. 그 달팽이들 귀엽다. 어떻게 달팽이에 대해서 좀? 지금 여기로 오고 싶어요. 여기에도 달팽이가 있어요. 한 마리. 지금 가려고 해요, 여기로. 요 밑에도 한 마리 또 있어요. 아, 여기로 오려고 해요. 여기가 제일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노리고 있나 봐요. 아, 거기까지 가긴 힘들 것 같은데? 이렇게 달팽이가. 우와. 어마어마합니다. 안녕. 야, 나중에 너희들 상추 이거 다 먹으면. 얘는 먹고 있네요. 아, 먹고 있나요? 우리 한번 볼까요? 먹고 있습니다. 먹고 간 겁니다, 여기. 달팽이 귀엽다. 달팽이가 귀여운데요, 지금. 이건 뭘까요? 여기 이건 뭘까요? 똥입니다. 아, 똥인가요? 달팽이가 똥입니다. 그 사이에 똥 인가를 했나요? 그래가지고 지금 달팽이 한번 보겠습니다. 달팽이 인가. 입맛 떨어지셨으면은. 달팽이가 그 사이 저쪽으로 넘어갔어요. 굉장히 빠릅니다. 달팽이 생각보다 느리지 않아요. 빨라요. 그렇죠? 네. 지금 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. 달팽이가 뿌리 몇 개 있어요? 뿌리 네 개요. 아, 뿌리일까요? 뭐일까요? 제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. 달팽이 좀. 눈이요. 눈인가요? 네. 맨 위에 있고 긴 것은 눈이고요. 네네네. 밑에 있는 것은 감지, 냄새 맡거나 뭐 그런 거예요. 아, 그러면...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둥이에 조금 밑에 있으면 약간 입이 있어요. 아, 입이 있어요? 약간 구멍이 구멍을 송송 내는 게 입이죠? 아, 달팽이는 그럼 이빨이 있는 거예요? 이빨이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러면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, 이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야채를 갉아먹지 않을까요? 그러겠죠? 근데 자세히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댓글로 이 동영상을 이후에 댓글로 한번 달팽이가 이빨이 있는지 없는지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그리고 지금 뭐 먹으려고 하나 봐요, 상추를. 이 달팽이는 저희가 집에서 키울 수 있나요?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 풀어줘야겠죠? 풀어줘야 되겠죠? 나중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. 그래요. 오케이. 자, 이 달팽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까지 우리가 촬영을 하고요. 그리고 저 말할 게 있는데요. 짝짓기를 하려면은 짝짓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. 근데 엉뚱하게 달팽이 위에 올라오는 것도 있더라고요. 올라올 때가 있어요. 그러게 달팽이의 짝짓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? 참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달팽이가 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근데 우리 저기 에메랄드 후님께서는 공부하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네. 근데 공부를 해야지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거 아니겠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, 이제부터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는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은 그럼 달팽이에 대해서 좀 찍어봤는데 너른마당 주말농장에 가서 우리가 상추를 따와서 함께 덤으로 달팽이가 식구가 됐는데 오랫동안 달팽이를 제가 키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다음 농장에 갔을 때 텃밭에다 다시 풀어 살려줘야 되겠죠?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달팽이가 총 4마리입니다. 아, 총 4마리입니다.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가족도 4마리. 우리 가족이 4마리인가? 4명입니다. 자, 엠표님 그러면은 마무리해 주세요. 저는
이상으로 에메랄드 훈이었습니다. 아, 에메랄드 훈. 아. 약간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서로 헷갈려요. 그쵸? 아니, 아빠도 헷갈립니다. 말도 막 더듬고요. 자, 이상, NPO의 주말농장과 에메랄드 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